안녕하세요. 초롬아파트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데 제가 오늘 필름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. 이 백밀러 필름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필름을 붙이면은 일반적으로 백밀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물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여기 다 이제 물방울이 다 맺혀서 잘안 보이잖아요. 그럼 또 닦고 뭐 열선이 있으면 열선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뭐 기능이 없는 분들은 또 이런 또 이렇게 필름 같은 지가 또 있어서 한번 붙여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붙이면 요 부분은 물이 안 묻어요.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붙여놨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물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요걸 뿌리면 제가 한번 뿌려봤는데, 시험을 해봤는데, 보시면 오른쪽에는 지금 물이 묻어 있죠?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원으로 된 데는 물이 안 묻어 있어요. 지금 뿌려볼게요. 진짜 이렇게 뿌렸는데 한번 보세요. 시야 거리는 똑같아요. 뭐 필름 붙였다고 시야 거리가 뭐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. 똑같으니까 지금 없어졌죠? 가운데는 지금 물이 안 묻습니다. 뿌리고 있는데 안 묻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 앞물을 물이 안 묻죠? 물이 안 묻습니다. 아, 필름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한 이제 백미러 필름. 이게 이름이 뭐냐면은 안티포그 뭐 필름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백미러 이렇게 필름 쳐보시면 다 나와요. 뭐 가격도 저렴하니까 요걸 요즘 많이 또 사용들 하시더라고. 뭐 열선이 있으면 열선 처리도 되긴 되는데 저 붙여놓으니까 또 모양도 이쁘고. 뭐 이게 원이 원으로 된게 있고 약간 이렇게 이건 지금 제가 한몇개 사놨는데 혹시나 해서 애엄마도 붙여주려고 이렇게 좀 둥그런 타원형 같이 이렇게 이것도 있고요. 모양새가 자 백미러 오늘 글라스 필름지였습니다. 간단한 리뷰 영상입니다.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.